할로 할로 할로방 할로 할로 할로방 반갑다 형님들. 자, 오늘도 한껏 업된 김기방입니다. 아, 오늘 제가 왜 업됐냐? 바로 골든구스. 아, 일단은 골든구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골든구스 한번 파헤쳐 보시죠. 골든구스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뒤에 쫙 보시면은 약간 코인 세탁소 같기도 하고 일반 골든구스 매장과는 좀 많이 다르죠. 예, 야심차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2층 매장을 둘러보고 와서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야, 이건 뭐 약간 뭔가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짜잔! 1층과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의 골든구스 2층 매장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일단 생각보다 되게 넓고요. 여러분들 골든구스 하면 별 있는 그 운동화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대표적인 신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의 DP가 되어있고요. 약간 익숙한 신발도 슈퍼스타 모델 맞죠? 요 제품은 골든구스를 알린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신었던 제품이 이 제품 러닝. 한때 이제 이 슈퍼스타랑 같이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슈퍼스타 하이탑 느낌인데 이름은 프란시드. 여기 지퍼가 안쪽에 있습니다. 스타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신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어떻게 커스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매력을, 이거 저 신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이뻐요. 이게 발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남성화였고요. 여기 쏙 넘어, 아, 잠깐만 넘어올게요. 요거는 약간 옆으로 넓은 거, 요거는 긴 거. 우락부락한 남성 제가 들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아이템들이 골든구스에 있다는 거를. 요즘 남성분들도 여성때가 엄청 많이 매더라고. 내 성향은 아니지만, 야, 요런 디테일이 너무 귀엽습니다. 아, 대박이다. 요즘 유명한 건 타이다이 패턴. 이게 큐비. 야, 화려하다. 예. 가방 하나로 못 내기에는 이게 진짜 끝이다, 끝. 이쪽으로 오시면 맨투맨, 바지, 자켓, 반팔티 이런 게 많은데 그냥 반팔티인데 이게 벨크로예요, 벨크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하나씩 매달려 있고요. 맨투맨. 깔끔하죠? 이런 약간 멋스러운 트렌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모자 끈으로 약간 무거울 법한 거를 큐트하게. 예뻐요. 앞에 가슴 부분은 가죽인데 팔 부분은 스웨이드야. 이런 게 진짜 멋있거든 입으면. 어, 이쁜데? 어, 나 야 살 빠졌나 봐. 진짜 이런 거, 아, 입었을 때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이런 디자인의 옷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사갖고 들어가면 와이프한테 쫓겨날 것 같아. 청바지 종류도 있고요, 진 종류. 뒤에 뒷주머니 디테일 같은 것도 좋고요. 이렇게 물 빼기 진짜 힘들거든, 청바지. 어우, 내 스타일. 약간 린넨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면 혼방인 것 같고요. 어? 조금만 노력하면, 파이팅 하면은 금방 입을 수 있겠는데? 아, 이쁩니다. 그리고 아, 이런 팔 디테일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자, 일단 이렇게 남성 코너를 돌아봤습니다. 일단 이쪽은 이제 여성 코너. 슈퍼스타 모델인데 블링블링합니다. 그죠? 블링블링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또 러닝 요분 아웃솔 모델인데 밑에 더 디테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골든구스 신발들은 똑같지만 다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시면 신발 끈, 나만의 골든구스를 만들 수 있는 딱 보이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여성 옷입니다. 여성 제품입니다. 어, 이뻐요. 아, 페이즐리가 여기 들어갔는데 페이즐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턴 들어가 있어요. 예쁩니다. 어, 슈퍼스타가 한켤 한짝이 이렇게 슉 한 쌍이 앞뒤로. 어, 이런 서부 느낌. 저쪽에 보면 부츠도 있는데 같이 세팅해서. 와, 근데 옷 무게감 이게 거의 이렇게가 거의 느낌 있는 세트네. 이런 느낌. 타이다이 니트예요. 니트에 이렇게 염색을 했다는 건, 와, 이런 거 진짜 만들기 어려울 텐데. 이쁩니다. 예, 굉장히 이뻐요. 와, 원피스 치마. 확실히 유럽 제품이라 기장 깁니다. 예. 지금 보면은 보통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텍사스 서부 느낌이 납니다. 여기 부츠도 보면 따라라라라. 그리고 요쪽에를 보면 카드지갑 같은 거는 선물로도 굉장히 좋고 키링도 있습니다. 어, 이런 키링 귀엽다. 카드지갑도 지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다
다 둘러본 줄 알았는데 키즈 제품이 남아있어. 어떡하냐 이거. 무조건 신켜야지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쪼꼬매. 2층 둘러봤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1층 가서 나만의 골든국수를 만드는 법, 아무튼 가서 같이 한번 또 즐겨보시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1층 골든국수 랩실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신발이 이제 제가 직접 네, 디자인을 해서 여기 뒤에 계시는 파울로 아티장 분과 협업을 한 거죠. 이탈리아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셔서 오신 분이고요. 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만 있는 신발들이에요. 이 신발들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이 랩 서비스는 무료. 일단은 골든구스 플래그십 스토어 랩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장 역할 맡은 파울입니다. 예. 방송 출연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단 여기 다 여기 있는 거는요, 신발을 원하신다 하면은 가미를 해서 진짜 나만의 신발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옛날부터 나와 있던 골든구스 신발이 쫙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멋있어요. 이게 장관이에요. 요런 거, 요런 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송치가 돼 있고요. 파던 같은 경우에도 요런 것도 에나멜로 들어가 있고 끈도 그렇고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하다. 겉에 망을 또 씌워가지고 어 이런. 그러니까 일반 모델보다 뭔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그 들어간 만큼의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요 공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세탁기 같은 게 있죠 여기. 스니커즈를 골든구스 스니커즈를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와 함께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열어서 넣은 다음에 닫고 잠근 후 스톨. 이게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모래주머니와 같이 돌면서 자연스러운 크래치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드디어 랩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든구스 측에서 저희가 온다 그래서 선물로 와이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 와이프한테 선물을 할 신발로 랩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구스의 문구, 들어가는 문구는 많이 쓸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좋은 글귀들,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글귀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와로브스키 보석들도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끈도 이렇게 아까 요 선물로 주신다고. 일단은 파울로한테 신발을 좀 맡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멋진 커스터마이징 해보러 네. 가겠습니다. 네, 가볍게 요 정도로만 네, 노멀하게 요 정도로만 해주시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에 전체적인 뭐 디자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운의 상징인 네이크로바와 아들 태명인 그린이를 좀 넣어서 잘 한번 믹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틀을 쓰는 머신을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예. 갑시다. Let's go! 아, 이렇게 신발을 막 다 긁어버려. 그래서 이런 가죽을 겉을 까버려. 공기가 와 올라오잖아. 이게 이 가죽 날아가는 먼지들을 다 빨아들인답니다. 예. 조금 시끄럽지만 그래도 야 기다! 아 예! 좋습니다. 파울로가 또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텐션을 알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하얗죠? 여기는 까졌죠? 디테일이 있죠? 아 좋죠. 예. 나만의 신발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맞아요. 아직 두껍죠? 아 뜨거워! 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한번 어느 정도의 디스트레스가 끝났습니다 지금. 갑니다. 아, 야 봤지? 끝내는 거 멋있게 해야죠. 네 멋있게 해야 돼요. 예. 아티장입니다. 아티장 한 번만 신발에다가 우리 리스트레싱 추가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신발끈은 아직 새로운 거니까 신발끈에도 아 신발끈에도 디스트레싱을 한다고 합니다. 어 돌아갑니다. 끈에다가 조금 까만색으로 아 약간 이게 이거는 그냥 디스트레스 깎기만 한 거고 이거는 디스트레싱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먹을 입힌 느낌? 트리트먼트 퍼스트 스텝 완료되었습니다. 퍼스트 스텝 트리트먼트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뭐 액세서리를 조금 더 추가해서 아예 완성된 나만의 골든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 새칠한 듯한 느낌을 이렇게 줄 겁니다. 지금 이거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완성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발도 우리 아띠장 파울로랑 협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다 우리 아띠장 분이랑
상의해가지고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해온 건데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진짜 잘 그려. 메이저가 미대인가? 국제 학과예요. 뭐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 파울로가 글씨체가 있고. 글씨체 전공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요. 뭔 얘기야 이게? 그리나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그지? 너무 귀엽지? 아 레드 왁스. 아 예. 왁스 왁스. 아 너무 이쁘죠? 싫다 하시는 분들 막 요런데 혓바닥이지 혓바닥 요런데다 박더라고 안 보이게 이렇게. 오 베이스. 어우 좋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굿! 볼드, 스케이트볼드, 카메라, 기타. 아 굿 깔끔합니다. 그냥 캘리그래피 한 거 같이 잘하잖아. 그치? 어 굿. 자 랩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아 완성. 짠. 아무것도 안 한 깔끔한 그냥 스타던이고요. 요거는 랩을 한 스타던.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림. 진짜 그냥 깔끔하게 좋다 하면 이거 하시면 되고 나만의 골든구슬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아 너무 이뻐. 우리 파울로 아띠장과 함께한 랩 서비스였고요. 와이프한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잘생긴 우리 파울로 아띠장이랑 촬영을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골든구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봐야 많이 늡니다.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사랑해주세요. 예, 할랄라반 이상 골든구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였습니다. 빠염.